난리가 나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해야지. 아니 근데 왜 질문한 거를 꼭 대답을 해야 되는겨? 이거는 예정에 없는 거잖아. 제가 해드리는 거지, 그지? 재촉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고 나갈 거잖아. 아 그래요? 빨리 설명을 해줘야 되네. 저도 이제 뭐 방송국 가야 되니까 빨리 설명해드릴게요. 우리 회원님들이 웃잖아요 지금. 자 질문의 요는 그거예요. 그죠? 질문의 요를 먼저 해보자. 환율이 있잖아요. 환율 원화가 지금 이거 봐봐봐 강세잖아. 원화가 강세면 그 현대차 주가가 안 올라온다 이거예요? 맞나요? 어디 어떻게 된겨 이건. 이건 종목이 아니잖아. 이건 종목이 아니라 현대차 자동차 시장 현대차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업종.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회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이제 유도를 해드릴게. 원화가 강세면은 달러가 약세지. 왜?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교환 비율이잖아. 그러면은 환율이 강세면은 수출주는 좋아요 안 좋아요? 수출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1번 좋아요 2번. 환율이 강세면 내수주는 좋지. 근데 수출주는 안 좋아요지. 1번. 그지? 맞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근데,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이제 문제지. 안 좋다라고 했는데 올라간대. 크게 잘못 본 거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잘못 본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전기차의 마켓쉐어, 글로벌 전기차의 마켓쉐어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전기차? 1위가 테슬라지, 1위가 테슬라. 그죠? 1위인 테슬라가 17% 마켓쉐어를 갖고 있다니까. 전 세계 마켓쉐어를. 그러면은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여기까지 다 7%요. 오케이? 예, 여기까지 이해해야 된다. 1번. 어디 있어? 그 회원님. 예. 1번.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가 독주인 부분에서 현대차는 자동차 원체 자동차 그룹이잖아요. 자동차 그룹에 수소차와 2차 전지를 한다는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었잖아. 그렇죠? EGMP라고 해서 일렉트릭 글로벌 EGM 이게 뭐더라? 이렇게 EGMP 갑자기 생각이 안 되네. 이게 그 있어요. 어쨌든 간에 EGMP라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에 들어온 거야.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전기차는 성장주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그거는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 테슬라의 17% 이 마켓쉐어를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에서 한 4위 정도 되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오면 결국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요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장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내수에 대한 부분은 마켓쉐어가 100%야 거의 70% 80% 그러니까 여기 100%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했지. 맞나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했잖아. 그때에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하면 이거는 독점이에요. 독점. 맞잖아요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하고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이거 하나뿐이 더 있어 지금. 대우는 GM 거고 삼성은 리산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쌍용자동차는 인도 거고. 그러면은 독점이잖아. 독점이기 때문에 원래는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아차가 망한다. 얘는 지금 그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혈세를 집어넣고 현대차하고 합병시킨 거 아니야. 지금 요 상황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이라고. 오케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사면은 항공에 대한 마켓쉐어가 거의 독점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걸 풀어줬지. 정부에서. 왜? 아니면은 아시아나가 망하니까 살려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합병을 해가지고 딱 했더니 더 이상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팔 게 없는 게. 팔 게. 그럼 주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주가 빠져. 근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현대차가 중국에다 공장 세웠어. 현대차가요 기아차가 그 뭐야 그 멕시코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마켓쉐어가 늘어나 성장주가 돼버린 거야. 성장주. 현대기아차가 성장주가 된 거잖아요. 이게.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질문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부여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환율 가지고만 따지면은 못해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되는겨. 안 그래요?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주식 안 돼요, 그거.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얘기하면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 자동차의 전기차의 플랫폼이 있잖아요. 전기차의 플랫폼과 전기차에 대한 핵심 기술이 있죠. 이건 공개돼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테슬라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특허 있잖아요. 기술에 대한 특허 이 부분을 전 세계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놨어. 그래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 누구나 공개돼 있어. 그러면 테슬라는 야 지네들이 독점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공개 풀어놨어. 왜 풀어놨을까? 앨런 머스크가 왜 풀어놨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 성장하기 위해서 풀어낸 거야. 그래서 남들도 전기차를 만들면 지금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이 시장이 전기차로 더 빨리 바뀔 테고 빨리 바뀌는 상황에서 내가 테슬라인 내가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오는 마켓쉐어에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테슬라는 성장주지 그게. 지금 그게 뭐 수익을 GM보다 많이 내요. 뭘 많이 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로 한번 가보자. EGMP라는 이 플랫폼을 지금 내보내고 아이오닉 브랜드로 해가지고 한번 꼈다가 빼면은 5분만 충전해도 100km 달린대. 안 그래요? 20분만 충전해도 완충하면 500km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겠대잖아. 그러면 그거를 환율로 설명을 하면은 이런 그런 바보가 어디시오? 이해되셨습니까 회원님들? 내가 목이 다셨네. 오늘 지금 방송국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바닥들어. 더 알려주면 안 돼 이거. 회원으로 들어와. 회원으로 들어와. 도움이 되셨으면 1번을 눌러주시고 1010을 눌러주시고 우리는 텐텐그룹이요. 늦지 않게 들어오세요. 아셨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여기까지.